그 불편하진 않을래나 이렇게 하고서. 약간 그. 더워 죽겠습니다. 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아이템 넥밴드 포터블 팬. 제가 처음 본 거는 몇 년 전인데 직접 이렇게 실물로 제가 만져보는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쓰기가 힘들어요. 생긴 게 좀... 저도 느낀 게 초기에 이런 넥밴드형 선풍기가 나왔을 때 너무 조잡하게 생겨가지고 일반 선풍기를 진짜로 작게 만들어서 옆에 두 개 단 듯한 진짜 부끄러워서 못 끼겠다 했었는데 여기까지 되면은 조금 시도해볼 만하다. 일단 브랜드는 단순이라고 돼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오프화이트 컬러 그죠? 이런 크림색 색깔이 요거 말고도 다른 색도 있네요. 크림 화이트, 네이비 핑크, 라이트 그린, 클래식 블루, 베이직 블랙, 스톤 그레이 해서 총 6개. 그래서 오늘 요거 언박싱을 하면서 실제로 이 이미지랑 얼마나 비슷한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액이 이게 3만 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때 오픈마켓 가격 보고서 비교했는데 똑같았거든요. 아마 뭐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는 뭐 제품의 이미지, 제품명, 브랜드 이렇게 있고요. 별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제조국은 중국인데 제조자명이 셴젠이니까 이게 심천. 디자인 관련된 회사가 중국에 제일 많은. 그러면 이제 열어보는 걸로. 여기 뭐 생산일자 이런 것도 있네. 생각보다 이제 워런티도 찍혀서 나오네요. 뭔가 이거 챙겨준다는 거 하나만으로 다릅니다, 느낌이. 일단 이 상단에 있는 이것 보면은 이거 그냥 충전 줄입니다. A to C. USB 그냥 기본. 네. 그 다음에 메인 이걸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괜찮긴 한데 여기 보면은 약간의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여기 그 까만색이 뭐가 살짝 찍혀있거든요. 그래도 뭐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뭐 그 타공이 엄청 많고 막 그렇지 않아가지고 덜 촌스러워요, 확실히. 이쪽에는 이제 하이그로시 처리를 하니까 코팅이 되니까 좀 괜찮은데 이쪽에 이제 코팅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여기도 보면은 네. 그 뭔지 보이시죠? 여기 이제 그 네. 플라스틱 그 뭐야 성형할 때 네. 살짝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잘 갈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뭐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 뭐 너무 좋은 마감을 바라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반대쪽에는 또 정보들이 써 있고 또 안 보이는 쪽에 잘 몰아놨네요. 여기는 이제 실리콘 처리가 돼 있네요. 여기가 목에 닿는 부분들이 네. 실리콘 처리가 돼서 좀 체감감이 좋다. 울퉁불퉁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뭐 한 건지 안 미끄럽고 여름에 이렇게 막 막 꼼짝꼼짝하고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사실 좋아합니까? 360도 회전 이게 된대요. 우와 이게 내구성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잡고서 뭐 계속 이러면 고장 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무게가 264g. 이게 어떤 무게죠? 264g이면 약간 자기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한 1.5배 정도? 조금 무게가 있긴 한데 뭐 무겁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랄까 좀 헤드폰 하나 같은 그런 무게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하고서 요걸 키면 작동이 되네요. 이게 3단계가 되는 거죠? 일단 한 번 누르면은 1단계, 두 번 누르면 2단계, 그리고 세 번 누르면 3단계까지 작은데 소리가 기둥차입니다. 그 불편하진 않을래나 이렇게 하고서 약간 그 바람으로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뭐지 뭐야 이거 약간 오싹한 느낌을 들게 해줘. 이게 약간 좀 이상해 이거 그 진짜 밑에서 누가 하고 그러니까 좀 분다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불어오는 이상한 느낌이야 이게 좀. 그래서 약간 오싹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목도 목인데 뭐 다른데 이렇게 사실 더워서 좀 찝찝한데 이렇게 앉아서 일할 때 종아리 뒤에 일할 때 저는 여기 땀 나가지고 맨날 여기에 땀 차가지고 일어서서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네. 거로 저는 그런 대용으로 목보다는 그거 그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없는 것보단 낫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꼈을 때 일단 제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바람 불면 막 입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충분히 좀 영향이 있는지 일단 강풍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별로 뜨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충분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소리가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강풍까지 가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라 하죠. 자동으로 지금 외부의 소리를 약간 차단해버리는데 좀 조용한 장소에서 쓰기는 확실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송풍구가 네.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딱 정면이 아니라 미묘하게 살짝 위쪽이거든요. 팬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팬이 약간 컴퓨터 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팬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컴퓨터 팬 같긴 한데 옛날 그 노트북 팬 느낌이 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보통. 아, 그렇죠. 제가 보통 알고 있었던 것도 그냥 그 일반 선풍기 그냥 축소해놓은 버전으로 생겼기 그쵸. 때문에 뭐 이건 굉장히 좀 다르긴 하네요. 여기에 좌우 유닛별로 배터리는 여기 1200mAh, 여기 1200mAh 각각의 유닛당. 그럼 이거 사용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1단계 자연풍인 경우에 5시간, 2단계가 2.5시간, 3단계가 1.5시간? 1시간 반을 밖에 걸어다니면 죽을 수 있거든요, 너무 더울 때. 아, 예. 뭐 이 정도면 뭐 적당히 된 것 같고 계속 켜놓으면 또 아마 발열... 어차피 선풍기가 좀 장시간 쓰는 거다 보니까 발열이 안 날 순 없죠. 발열은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거는. 모터를 갔거든요. 아니, 확실히 선풍기도 뒤쪽 모터가 굉장히 뜨겁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공간을 줌으로써 그래도 사람 몸에 직접적으로 뭔가 열이 닿아서 문제가 되게 설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배터리 발열 심한 것 같지 않고 사용하는 데에 뭐 불편함을 주거나 쓰는 데 문제가 없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쓸 일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다른 것들 사람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괜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보통 만 원대의 가격이길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쓰고 막 보통 그럴 테니까. 아, 저는 이게 성능이 진짜 좋았다면 약간 에어팟 같은 위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에어팟도 처음 났을 때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안 끼려고 그랬었잖아요. 콩나물 같다고. 지금은 사실상 이걸 왜 안 끼지? 약간 그렇게 돼버려서 이게 정말 성능이 좋으면은 나중에 다 끼고 다녀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나쁘지는 않다. 사서 내가 쓰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저희 촬영할 때 지금은 뭐 실내에서 하지만 야외 촬영할 때 덥거든요. 그렇죠. 에어컨도 못 틀어요. 그럴 때는 요거 탁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네요. 내 돈 주고 바로 사서 까보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요거 영상 보시고 나서 써볼만 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아마 나가서 한번 써보시고 뭐 괜찮으면은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준다면은 감사히 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단순 넥밴드 포터블 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좋댓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